안녕하세요, 캥지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저는 헬지입니다. 저희가 격일 단식을 한 지 드디어 4주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달의 총 정리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시작하기 앞서서 많이 물어보신 것들에 대한 대답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번 주에 단식 뭘로 깨는 게 좋냐고 많이 물어보셔서 제가 사골로 깨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사골이 뼈를 사가지고 직접 끓이면 너무 덥잖아요, 여름인데. 그리고 또 그거를 냉동해놨다가 다시 해동하면서 끓이는 것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치트키를 하나 구했는데 가루로 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아침에 운동하고 와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사골을 먹을 건데요. 약간 치트키처럼 가루로 된 사골이 있어가지고 한번 먹어보려고 합니다. 무선 전기포트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두 스쿱 넣고 물만 부으면 완성이 되는 제품이라 아주 좋더라고요. 두 스쿱에 물 250ml래요. 키톨로지 본브로스 제품이고 키토몰에서 팝니다. 성분이 되게 괜찮아요. 베이스고 레스피드 콜라겐이랑 소금, 갈릭, 어니언, 투메릭, 셀러리, 셀러리씨 그리고 후드추가 다예요. 성분이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좋습니다. 물 250ml를 이렇게 초간단하게 사골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맛도 단식하고 나면 후각이랑 미각이 예민해지잖아요. 그 상태에서 먹으면 약간 라면 국물 맛이 나요. 진짜 라면 스프 맛인지 제가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유기농 라면은 이런 맛일까? 이런 맛이랄까? 네. 아 근데 진짜 라면 스프 맛이 나네요. 약간 한약 넣은 라면 스프 맛. 뭔가 유기농 라면 먹으면 이런 맛 날 것 같은 느낌? 여름이라 사골 끓이기 귀찮았는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품은 키톨로지 제품이고 키토몰에서 살 수 있고요.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걸어놓을 예정이니 구매하시면 되고, 혹시 가루로 된 제품 말고 액상으로 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도 제가 아래에다가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그 제품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단식날 뭐 먹는지 말씀드렸는데 또 너무 많이 물어보셔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단식날 칼로리를 섭취하지 않습니다. 물, 차, 커피, 탄산수만 먹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질문을 해주시는 게 어떤 분이 다른 유튜브에서 격일 단식 때 단식날 500칼로리 먹어도 된다고 말했다고, 그렇게 하는 단식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사람 유형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 방법을 택한다고 해서 격일 단식의 효능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5대2 간헐적 단식에서 단식날을 하루 늘린 방법인 거죠. 5대2 간헐적 단식이 기본적으로 이틀 단식하는 날 500칼로리 먹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한 방법 중에서 비만이신 분들이 하는 방법이, 제가 25% 먹으라고 했잖아요. 그게 보통 500칼로리 정도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인 건데 한 끼에 드시면 되고, 혹시 하루를 다 굶는다고 생각하면 단식할 엄두가 안 난다, 그 방법을 선택하시면 괜찮겠죠? 근데 만약에 저처럼 500칼로리를 맞춰 먹는 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바에는 안 먹는 게 편하다, 이런 사람들은 제가 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실 뭐가 더 좋다, 뭐가 더 나쁘다 이런 거는 두 가지를 비교한 연구 결과가 없어요. 근데 둘 다 효과가 있다고 일단 연구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편한 방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자신이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단식을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도 되게 많았어요. 답변을 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단식은 청소년, 저체중, 식이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임산부, 임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럼 이 정도에서 답변을 마무리하고 저희가 마지막 주에 어떻게 지냈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먹는 날. 먹는 날 햄지님 어떻게 드셨어요? 아 저는 똑같이 먹었는데 이번 주는 술을 아예 안 마셨습니다. 술 아예 안 마시니까 어떻던가요? 되게 일단 피부가 좀 돌아왔어요. 확실히 전보다 피부 많이 괜찮았어요. 그때 막 여기에 여드름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난리 났었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고, 그리고 약간 술 마시고 다음날에 음식 땡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단식 참기가 더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말씀드리자면, 금요일날 식사를 했는데 그때는 채소 사골 스프를 만들어서 먹었어요. 채소가 어느 정도 익으면 이제 사골을 넣고 끓이면 끝이에요.
생크림을 넣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 저희 사무실엔 생크림이 없으므로 그냥 먹습니다. 저는 첫째 언니에게 추천받은 에그마요를 점심으로 먹습니다. 베이컨을 추가했어요. 소스도 말해야지. 아, 소스 아칠리랑 스위트 어니언이에요. 저 서브웨이에서 소금, 후추, 올리브오일 말고 다른 소스 먹는 거 처음이에요. 아칠리 엄청 맵다고 직원이 그러던데. 매운 거 좋아하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냥 발라 했습니다. 좀 더 고소함을 더하기 위해 버터를 좀 더 넣었습니다. 뭔가 벌써 건강해지는 색감을 갖고 있네. 맛은 생각보다 꽤 괜찮아. 이게 야채 스프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저녁에는 그 마지막 남은 사골과 함께 양고기를 구워서 먹었습니다. 네, 그렇게 두 끼를 먹었고요. 그리고 제가 격일 단식하면서 좋았던 거는 좀 디저트나 간식을 먹는데 죄책감이 별로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키토 바나 키토 간식들을 식사를 하는 날은 한두 개 정도 먹고 있습니다. 배고파서 간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처음 먹어보는데 주위에서 다들 맛있다고 해서 엄청 기대 중이에요. 초콜릿인가요? 네. 안에 피넛버터랑 밖에 초콜릿으로 감싸져 있어요.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탈키토 맛인데 진짜?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게 제일 맛있었거든요. 이건 키스마이키토 키토바인데 마도비님은 이게 훨씬 맛있다고 해서 두 개를 한번 같이 먹어볼게요. 이건 좀 가벼운 맛이고 이건 좀 묵직한 맛이에요. 근데 이게 좀 더 제가 트윅스를 제일 좋아하는데 이게 약간 꾸덕한 맛이 있어서 그거랑 더 가까워서 제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입맛이 변해서 키토바 말고 일반 시중 초콜릿 제품 너무 달아서 못 먹더라고요. 당당한 치팅 때도 마카롱 먹고 진짜 절레절레했어요. 저는 이제 시중 설탕 맛을 못 먹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은 계절밥상에 갔어요. 그래서 계절밥상에서 밥을 먹었는데 고기 위주로 양념 안 된 것들 위주로 먹었고 탄수화물은 깍두기 볶음밥으로 섭취했는데 깍두기 볶음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깍두기 볶음밥이었어요. 그리고 화요일은 모두들 아시다시피 당당한 치팅 그 한 끼를 먹었어요. 그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아주 배가 많이 고팠습니다. 오전에. 그리고 마지막 섭취하는 날인 어제는 단식을 깰때 사골을 먹고 그 다음에 간식을 먹은 다음에 저녁은 아주 배 빵빵하게 삼겹살 무한리필 집에 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요일 날 당당한 치팅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거를 하고 나서 약간 체한 느낌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속이 계속 불편했고 목요일에는 제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그 체한 느낌을 계속 받았던 거를 다 개원했어요. 전 당당한 치팅 이후에 몸이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체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토했어요. 왜? 술 먹어서? 아니요. 체...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죽을 먹었습니다. 저는 당당한 치팅 이후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늘 단식은 죽으로 깨보려고 합니다. 아, 근데 키토식 할 때 아팠을 때 죽을 진짜 먹고 싶었는데 죽은 완전 대놓고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못 먹었었는데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제가 당당한 치팅 하고 나서 회복기를 보여드리려고 촬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어제 당당한 치팅 촬영하고 아침 냈는데 코가 엄청 부었어요. 체중이랑 케톤 수치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회복기를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혈액케톤은 0.1, 혈당은 103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수치들이 굉장히 양호해서 놀라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화요일날 당당한 치팅하고 수요일날 단식하고 운동하고 목요일날 측정했는데 바로 키토시스 들어가고 체중은 당당한 치팅 촬영한 날 아침보다 더 내려가가지고 약간 당황해하면서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현지님이 그때 출근을 했어요. 저는 전날 늦게까지 일하느라고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오늘 회복식 2일차인데 제가 어제 일이 늦게 끝나서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사실 집에 갈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갈 힘도 없어서 사무실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사무실에서 체중 측정을 했거든요. 제가 집이랑 사무실에 똑같은 체중기를 갖다 놔가지고 측정했는데 당당한 치팅 하기 전보다 100g이 더 줄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회복식을 며칠 보여드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버리게 된 것 같아요. 일단 케톤 측정 마저 해서 케토시스에 들어갔는지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당은 96, 혈액케톤은 0.5, 로케토시스에까지 들어갔네요. 어제 근력운동을 좀 고강도로 했는데 그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호흡케톤도 한번 측정해 볼게요. 호흡케톤도 5.2로 케토시스에 호흡케톤도 5... 아 지워졌어. 호흡케톤도 5.2로 케토시스에 들어왔습니다. 햄쥐님이 출근하느라 액정이 지워졌어요. 이렇게 단식 하루와 등 운동 한 번으로 바로 케토시스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제가 케톤식을 오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영상은 며칠 보여드릴지 알았지만 이렇게 하루 만에 끝나버리는 단촐한 영상이 되었네요. 식사날은 이렇게 먹었고 단식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단식날 어떠셨어요? 단식날 일단 당당한 치팅 저는 그 다음날에는 괜찮았는데 목요일날에 전날에 잠을 안 자고 속 안 좋은 것도 이렇게 쌓여가지고 목요일날 거의 오전 내내 잤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초조해가지고 제가 편집은 다 하고 자는 거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봤는데 어떻게 편집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화요일에 당당한 치팅하고 나서 아 수요일에 한수에 취해가지고 하루 종일 잤거든요. 명객님은 치팅한 다음날 항상 저 상태입니다. 명객님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셔요. 어 일어났다. 아 근데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몸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또 오전 내내 자고 오후에 잠깐 정신 차려서 운동하러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하다가 결국에 또 집에 갈 힘이 없어서 사무실에서 잤거든요. 그리고 목요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햄쥐님 와서 토하고 왜 그걸 강조하시는 거죠? 아 너무 충격적이라서 또 나름 매너 지킨다고 노래를 엄청 크게 틀어놔서 톳소리 안 들리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왜 노래를 들려? 그래서 오히려 청각이 화장실로 가는 그런 아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한 체중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체중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쟀는데 60.7이 나왔어요. 그러면 거의 시작하기 전보다 한 4kg? 4kg 좀 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체중을 이렇게 맨날 잰 게 아니고 잠 못 자고 일어난 날은 정신없어가지고 오 이러고 가느라고 체중을 많이 못 쟀는데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재봐야겠다 해가지고 쟀는데 제가 키토식 거의 끝날 때쯤에 몸무게 정도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아 저는 총 5.3kg가 빠졌고 체지방률은 1.6%가 떨어졌고 근육량은 1.1%가 올랐어요. 근데 이게 5.6kg가 저희가 어제 먹고 오늘 쟀으니까 5.6kg가 빠진 거고 제가 보통 식사를 하고 하루 단식을 하면 최소 700g에서 많이는 1kg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단식 다음날 측정했다라고 보면 6.4kg까지 빠질 수 있는 몸무게죠. 근데 어차피 저희가 먹으면서 체중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유지할 수 있는 몸무게로는 5.3kg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진짜 좀 많이 막 먹었거든요. 제가 뭐 치팅하다시피 먹었는데 거의 매주 근데도 체중이 이렇게 줄어들고 그것도 지방량만 줄어들고 근육량 늘어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일단 최종 소감이나 이런 분한테 추천한다 이런 분한테 비추천한다 이런 이야기는 다음 주에 다 모아서 얘기할 거고 그리고 사실은 빼는 것보다 중요한 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도 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는 격일단식 굉장히 저랑 잘 맞아가지고 저는 4주 끝나고도 지속할 생각입니다. 일단은 제 목표 체중이 60kg인데 한 5-6kg 남았잖아요. 그래서 60kg 될 때까지는 격일단식을 진행해보려고 해요. 뭐 물론 몸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못 지킬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는 또 다른 변형된 식사법을 찾아가겠지만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첫 주가 제일 힘든데 저희는 이미 그 첫 주를 지났는데 다시 격일단식 시작하려면 저는 그 첫 주 견디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첫 주를 견뎠으니까 좀 더 유지해보려고 합니다. 햄쥐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저는 일단 아 제가 일반식으로 격일단식을 진행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다시 키토식으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명객님한테 말을 했어요. 명객님이 오늘 컨디션 뭐 어때고 막 뭐 어때요?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빨리 키토식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카톡에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명객님이 엄청 빵 터져가지고 캡처감이라고 그래서 캡처를 했습니다. 나 다시 돌아가.
네, 그러면 햄지님은 키토식으로 돌아가서 식단을 계속할 예정입니까? 네, 저는 일단 키토식 위주로 하고 키토식으로 격일 단식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저 일단 사무실 출근하고 이럴 때는 어차피 저랑 같이 먹을 테니까 그때는 격일 단식 맞춰서 드시고 주말에는 알아서 드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희의 한 달 동안의 격일 단식 체험기는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최종 후기 이런 분한테 추천한다 비추천한다 격일 단식 할 때 주의사항 그리고 격일 단식 끝나고 보니 최종편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